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검은 코뿔소는 흰 코뿔소 다음으로 큰 동물로 몸길이 4m에 어깨 높이는 2m며 최대 3톤까지 나가는 거대한 동물로 같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흰 코뿔소와 가장 큰 차이는 입술의 형태인데 흰 코뿔소의 경우 바닥에 있는 낮게 자란 풀을 주로 먹기 때문에 입술이 넓고 네모진 형상을 하고 있지만 검은 코뿔소는 관목의 잎을 뜯어먹기 위해 윗입술이 좁고 길게 발달한 모양을 하고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코뿔소는 흰 코뿔소보다 덩치는 작지만 오히려 더욱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명은 40에서 50년 정도며 현재 멸종위기 위급 등급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 동물입니다. 이유는 코뿔소의 뿔을 얻기 위한 밀렵 때문으로 1970년 이후 약 98%에 달하는 개체가 무분별한 사냥으로 사라져 보호가 꼭 필요한 동물이랍니다.